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아유, 제가 어저께 답변해드린다고 바로 댓글 올라오자마자 답변해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24시간 동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목이 아파가지고, 지금 출장을 다녀와가지고, 지금 목 다치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잠을 하루 3시간 이상 잔게 처음입니다. 3시간 이상 처음 잠을 자봤고요. 아직 이명도 있고 어지럼증도 있지만, 그래도 좀 희망이 많이 생겼습니다. 빨리 치료가 잘될수 있겠구나.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회복이 잘될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좀 가졌고요. 여기 질문 올라온 거 어저께 답변을 해주고 가려고 하다가 못 해줬는데 답변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어요. 여기 뭐라고 올라왔냐면요. 그 슈나우저를 15년 동안 키웠답니다. 폼피츠를 12년 키웠고요. 슈나우저는 실외 배변을 했는데 폼피츠는 아버지 본가에서 주로 생활했기 때문에 여건이 안 돼서 아파트에서 실내에서만 주로 키웠답니다. 약 4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산책을 못 했대요. 근데 다른 전문가들이 영상을 통해서 산책이 무지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는데, 이제 다른 전문가들 보면 이야기하죠. 산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무지개 다리를 건넌 폼피츠에게 산책을 많이 못 시켜준 죄책감 같은 게 들더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견종마다 다르겠지만, 언제 시간 나실 때 천천히 소형견 산책에 관해서 좀 다뤄달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소형견 산책. 이 폼피츠 예를 들어 볼게요. 폼피츠가 12년 살았어요. 근데 사고로 죽었답니다. 근데 죄책감이 드는데 어떤 죄책감이 드냐면 슈나우저는 15년 살았고요. 밖에서 이제 실외 배변을 했고 슈나우저는 주로 실내 배변을 했답니다. 아, 폼피츠는 슈나는 실외 배변을 했고 폼피츠가 12년을 살다 갔다고 하더라. 근데 아파트 40평 아파트에 아버님 본가에 살아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산책을 못 나갔대요. 그래서 산책을 자주 못 시켜줘서 그게 되게 미안하다고 그래요. 근데 일주일에 한번 산책이 작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떤 분은 뭐 유명한 훈련사가 TV에서 하루 4번 이상 산책 안할 거면 개 키우지 마라 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4번 이상 운동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3번 밥 먹죠? 3번 밥 먹는 것만 해도 3번 준비하려면 하루가 다 가요. 밥만 합니까? 빨래도 해야 되고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시장도 봐야 되고 하루 운동 4번 하는 게 여러분 하루 4번 운동하십니까? 폼피츠 경우에는요, 활동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밖에서 운동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40평 아파트면요, 폼피츠가 실내에서 운동하기에 충분해요. 여러분들은 배드민턴을 밖에서만 칩니까? 실내에서 안 쳐요? 말도 그냥 밖에서만 탑니까? 실내 승마장 많이 이용하잖아요. 요즘에 지리산에서도 말을 못 하겠어요. 황사가 너무 심하고 미세먼지가 심해서 말을 탈 수가 없어요. 차라리 실내로 들어가서 타야 된다고요. 여러분, 수영은 늘 바다에 사십니까? 실내 수영장 이용 안 하세요? 헬스는요? 실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러닝은요? 우리 달리기도 밖에서 뛸 시간이 없으니까 체육관에서 러닝머신 하죠. 그처럼, 개도 현대 도시 생활에 맞춰서 키우면 돼요. 폼피츠라는 견종은 밖에 나와서 산책을 하기에도 좋은 견종이에요. 그렇지만 40평 실내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한 운동량이 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아버님이 매일 30분, 1시간씩 폼피츠를 데리고 나가서 운동을 하면 건강이 참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무리가 따른다면 그 폼피츠랑 집안에서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편안하게 지내면서 같이 적당한 운동을 시키면서 안에 소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풀리고 굉장한 운동이 됩니다. 말벗이 되고. 활동량이 증가한다고요. 말도 많아지고 움직임량도 많아지겠죠. 걔하고 같이 실내 생활하니까. 40평 공간이 작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 40평 공간을 강아지는 다 뛰어다니지만 여러분은 헬스장 가면 러닝머신에서 뛰잖아요. 40평 공간을 뛰어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아버님하고 밖에 나가 산책을 한다잖아요. 여러분들 헬스장 다니는 것보다 걔는 훨씬 40평 공간에서 많은 운동을 할수 있고 아버님과 24시간 지내면서 교감을 나눈다고요. 여러분들은 24시간 걔들하고 같이 지내줍니까? 이 아버님은 24시간 걔하고 같이 생활하잖아요. 폼피츠하고 같이 생활하잖아요. 제가 강아지 이름을 몰라서 그냥 폼피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폼하고 같이 실내 생활을 하잖아요. 부인하고도 24시간을 같이 지내기 쉽지 않은데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산책을 나간다잖아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 다니십니까?
일주일 내내 여자친구나 애인하고 24시간 같이 있고 같이 말벗대주고 같이 놀아주고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등산 다니고 여행 다니시냐고요. 그러면 그 펌피처는 40평에서 충분한 운동량과 충분히 넓은 공간에서 아버님과 마음의 안식을 느끼면서 대화도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거기서 배변 활동도 하고 거기서 놀이도 하고 충분한 운동과 충분한 공간과 영역이 된다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등산 가듯이 신나게 같이 노는 거예요. 그 아버님 몸에 아버님 컨디션에 맞게 키우면 꽤잘 키우는 거예요. 걔들은 또 적응을 잘 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충분해요, 충분해. 스트레스 풀기에도 충분하고. 그 걔를 매일 산책을 시키는 게 병이 돼버리면, 중독이 돼버리면 그게 가둬놓으면 답답해 하는 게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아버님하고 가정에서 두달때 입양을 해서 키웠대요, 계속. 그럼 거기 적응해서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꼭그 펌피츠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개들도 마찬가지라고요. 텔레비에서 누가 이야기했다, 방송에서 누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한테 맞게 키워야 돼요. 내한테 맞게. 그리고 이 강아지도 나한테 맞게 적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이 되면 이 개도 그 구성원으로서 같이 살면 돼요. 가족들이 다 원해서 오전에 내가 운동시키고, 오후에 엄마가 시키고, 저녁에는 아들이 시키고, 딸이 시키고. 아니면 오전에는 식구들 바쁘니까 다 출근하고 엄마가 점심때 시키고 저녁에는 퇴근하면 돌아가면서 가족들이 운동을 시키고 이런 것도 좋죠. 가족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가족에 맞게 그 분위기에 맞게 키우면 됩니다. 충분히 잘. 꼭 밖에서 배변 활동을 해야 되고 밖에서 운동을 매일매일 시켜야지 건강한 개가 아니에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나오잖아요. 그게 꼭 밖에서 배변 활동을 하고 밖에서 운동을 해야지만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키우냐가. 실내 40평에서 키우면 되는데 원룸에서 키우더라도 어떻게? 밖에 산책을 시키더라도 어떻게가 중요하다고요? 밖에 무조건 산책만 시킨다고 좋습니까? 운동하기 싫고 밖에 나가기 싫은데 매일 엄마가 헬스장 끊어서 갔는가 안 갔는가 확인하고 CCTV로 운동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하고 좋겠어요? 취미도 없는 애 맨날 등산 보내면 좋겠어요? 걔라고 다 똑같아요. 모든 견종이 똑같습니까? 다르다고요. 그다 적응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다 똑같은 운동을 합니까? 똑같은 운동을 다 바다 수영만 합니까? 실내에서 다지? 바다 수영을 좋아해도 여건이 안 되면 실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을 하는 거고요. 충분한 답변 됐으면 합니다. 안녕.